드디어 이탈리아의 알프스 돌로미트 최고의 스타 드레치메를 만나러 갑니다. 옆모습을 마주한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무 외계 행성 같아. 엊그제 태어난 지구 같아. 그치? 나무 한 그루 없어요. 와. 작은 오솔길을 따라가다가 동굴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액자 속의 그림 같죠? 감자와 트레치메 건배! 상상 이상의 풍경을 오르면 2500m의 산장을 만납니다. 뭔가 여행의 끝을 온 것 같아. 왜? 왜 그래? 하산의 끝까지 감동이었던 유럽 캠핑 30일 이탈리아의 알프스 돌로미티 트레치메 트레킹 지금 시작할게요. 응? 누구요? 어디 집 강아지인데 너한테 그렇게 와서? 올라와서 쿵쿵거리고 있어 이거. 너 옷 사면 안 돼 여기다가 한번. 아 지금. 호기심 많은 강아지야. 응. 꽤 발렸어. 놀랬어. 너 이거 텐트 옷 사면 안 돼. 안녕. 한번 저기다가 저기. 유유히 이러고 간다. 익숙한 거야. 저 차에다 오줌 쌌어. 지금? 영역표시였어. 저 부상스 차네. 진짜 여기 다국적이다. 여기 그치? 다 있어 진짜. 슬로바키아, 체코, 프랑스, 독일 뭐 전 다 있어. 전 유럽에서 좀 다 왔어. 한국도. 한국. 마트에서 스파게티용 큐브 돼지고기를 샀습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고지대기도 하고, 그죠? 날씨가 추워서. 너무 추우니까, 뭐가 잘 끓지 않아요? 지금 연두 계속 하세월입니다, 오늘. 힘내라, 힘. 사시야, 힘내, 힘내. 어제 산 토마토 소스를 넣습니다. 가스가 꺼져가요. 큰일 났다. 지금 두 통을 넣어서 완전히. 4인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스파게티 완성. 어때? 맛있어. 맛있다. 이게 다 모든 재료가 이탈리아 거니까. 이탈리아 음식을. 맛있네. 자, 이제 준비 완료를 했고요. 버스를 타러 가는데 여기 지금 캠핑장의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두는 아침밥을 먹고 다 이제 각자의 아웃도어를 하러 떠납니다. 이따 오후에 돌아와서 만나겠죠? 날씨는 좋습니다. 쌀쌀하지만. 자, 캠핑장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아우룬주 산장까지 한 번에 갑니다. 트레치메 버스가 따로 있습니다. 30분마다 있고요. 6시까지 있고요. 돌아오는 것도 6시 25분 막차입니다. 4유로예요. 지금 다들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등산 복장이에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같이 가. 아비규환입니다. 지금 뭐 다 타요. 다. 안에 이미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 다 탈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자, 정말 큰 버스에 한가득 타고 입석까지 해서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이 정도네. 지금 밑에부터 완전히 막혀서 버스도 줄을 서서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나서서 우리를 호위해줍니다. 무조건 버스 타세요 여러분. 와, 이 사람들 1시간 2시간은 기다렸네. 경찰의 호위로 막히는 차들 옆으로 수월하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한 20유로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버스는 입장료가 필요 없겠죠? 아우론조 산장 아래에서 내립니다.
그대로 산정에다가 차를 세워놓거나 버스를 타고 여기서부터 이제 산행을 시작하는 코스입니다. 여기만 와도 진짜 창밖이 그림이죠. 그냥 더 산행을 안 하고 여기서 식사만 하고 내려가도 좋을 그런 정도의 뷰입니다. 꼭 약간 병준아 이거 사진 붙여놓은 것 같아. 그치? 이렇게 하자. 이거 뒤로 가면 3D네요. 사진이 아닙니다. 사진이 아닙니다. 스틱 꺼내 들고 정비해서 올라갑니다. 저기 사람들 가는 그 길 보이세요? 개미처럼 보여 사람들이. 저 길에 사람들. 거대한 봉우리 아래 사람들은 마치 개미처럼 작아 보입니다. 너무 이 풍경이 너무 거대하니까 시간에 점만해 보여요. 보여줘. 자, 갑니다. 자, 저기 캠핑장에 있는 미주리나 호수가 보입니다. 저기 아우론조 산장에서 평탄한 길을 따라서 한 30분 정도 가면은 이제 라바레도 산장에 나옵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외계인이요. 길은 평탄하지만 주변의 모습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게 트리치네 뒷모습 아니야? 정확히 잘 모르겠어. 이게 뒷모습이고 돌아가면 옆모습이 보이는 건가? 그럴 수도 있고. 거대한 트레침에 세 개의 봉우리를 크게 한 바퀴 돌게 되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다들 이게 사진 찍느라고 갈 수가 없어요. 걸 수가 없어. 아, 여기를 계속 쳐다보면은 뭔가 어지러지래, 그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에 발걸음을 재촉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여기 태초의 모습이 보인다. 진짜 그지 않냐?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교회가 나타납니다. 뒤에 이제 트리치메의 뒷모습과 작은 교회. 알피니 예배당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 때 트레치메에서 전사한 병사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1917년에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통신은 거의 안 될 거예요. 전화기는 카메라로만 쓸 수 있게 됩니다. 전화 올 데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한 달 동안 한 통 왔어요. 설마. 진짜로 한 통. 왼쪽에 이제 트리치메의 옆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저기는 라바레도 산장이 보입니다. 라바레도 산장입니다. 진짜 외국에서는 아이를 업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예 이렇게 생긴 등산 백이 있습니다. 존경스럽고 마음이 훈훈해지죠. 자, 라바레도 산장이 나왔고요. 여기서 지금 여기가 2344m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 트레치메가 드러나고 있고요. 저기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또 걸어갈게요. 트레치메 뒷모습. 봉우리의 뒤편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처음으로 나타나는 가파른 길입니다. 오르막길을 한 발 한 발 걸어 올라갑니다. 직벽만 1000m에 가까운 드레침의 봉우리의 뒷모습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암벽 타는 분들도 계십니다. 드레침에는 암벽 등반가들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가파른 길을 좀 올라오면은 금방 저기 산장이 멀어지죠. 자꾸 보게 되는 풍경. 거대한 벽처럼 앞을 가로막았던 트레치메의 오른편으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가 명소입니다. 예쁘게 사람들이 모여있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드디어 트레치메의 옆모습과 마주합니다. 그때는 1박 2일 거의 내내 트레치마가 구름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오늘 날씨가 화창해서 끝까지 다 보여요. 저 3000m 끝까지. 아, 돌로미트의 거의 가장 슈퍼스타인 세계의 봉우리 트레치마입니다. 돌로미트의 심장이라 불리는 시내 조각품입니다. 저기 보이시는 산장이 로카텔리거든요. 여기서 완전한 정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측면을 감상하시고 간식 좀 먹다가. 아, 근데 너무 외계 행성 같아. 엊그제 태어난 지구 같아. 그치? 나무 한 그루 없어요. 와. 이 사진을 보고 제가 그때 결혼을 하자고 했었죠. 아니 지금 갑자기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제 책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병준이가 여기 요 사진을 컴퓨터 화면에다 딱 저장을 해놨길래 내가 보고 어디냐? 도로미티다. 이탈리아대. 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명분이 필요하다. 그럼 신혼여행을 가자. 그래? 달력을 보고. 너 다 다음 주 토요일날 시간 되냐? 된다. 결혼하자. 그래서 그날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저기 왔습니다. 자, 이제 저기 로카텔리 산장을 향해서 갑니다. 진짜 멋있죠? 너무해 너무해 진짜. 저 트레치메까지. 이게 또 전병준 스타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길을 갈 때 이 위에 샛길로 가기 시작했어요. 일로 가면은 또 볼거리가 있거든요. 저는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나무 한 그루 없이 탁 트인 풍경, 어디에서도 트리치메가 주인공으로 따라옵니다.
이렇게 보이지만 직접 보면 너무나 거대해서 저게 3,000m예요. 제일 높은 저 세 개의 봉우리가 세 개의 봉우리를 뜻하는 트레치메는 가장 작은 봉우리 치마 피콜로, 가장 큰 봉우리 치마 그란데, 동쪽 봉우리 치마 오베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촬영을 중단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누가 일부러 이렇게 딱 세팅해 놓은 것 같지 않아? 와, 세상에, 예쁘다. 너무 예쁘다. 좀 정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통통해요. 옆에서 봤을 땐 날씬한 줄 알았는데 높이도 높지만 넓이도 넓습니다. 멋있다. 전병준을 찾아라. 저 멀리 로카텔리 산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층층이. 믿어주십니까? 해가 2,000m가 넘는 곳에 이런 멀쩡한 분이 있고요. 여기 동굴이 있어요. 동굴도 진짜 이렇게 문까지 해서 와서 들어가면은 와, 완전히 진짜 잘 만들어놨지. 사람이 만든 동굴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이 반듯한 공간은 제1차 세계대전의 흔적입니다. 와, 여기가 최고의 뷰입니다. 마치 액자 속의 그림처럼 보이는 트리치메의 모습. 우리는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 찾은 이곳이 누군가에게는 전쟁의 공간이었다니. 갑자기 들떴던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다시 힘을 내어서 로카텔리 산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로카텔리 눈앞에 보입니다. 도착합니다. 여기 산장 너무 예쁜데. 해발 2450m의 로카텔리 산장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불리울 만큼 최고의 경관을 자랑합니다. 이 로카텔리까지 왔다가 밥 먹고 회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카텔리가 2450m예요. 아, 이 트레치메가 정면에 보여서 더 유명한 산장입니다. 2450m의 로카텔리 산장이고요. 여기가 뷰가 이렇습니다. 여기서 식사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다들. 여기는 뭐, 한 반년 전부터 예약 완료입니다. 이 지역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군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연합군이 치열하게 싸웠던 곳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패배로 돌로미티 지역이 이탈리아의 영토가 되었는데요. 맞습니까? 모든 표지판이 두 가지 언어로 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트레치메의 모습은 지금과 같은데 국적이 달라졌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자. 어떻게 명당 자리도 맡으셨네요, 또 선생님. 네? 당연하죠. 뭐 드시는 거예요? 감자 비벼.
찐 감자와 나만의 길 계란이 왔습니다. 찐 감자와 찐 계란 그리고 커피. 네. 네. 아 진짜 찐 감자 너무 맛있어요. 설탕을 뿌려주세요. 네. 설탕을 아껴 뿌려주세요. 네. 소금을 뿌려주세요. 다소 아. 좀 짜게 뿌려주세요. 이게 쏙 넣어주세요. 아니죠. 우리 나타나는 그 트리치맨입니다. 냠냠냠냠. 냠냠냠냠. 맛있어요. 손자 일로 와봐. 옴냠냠냠. 자, 여기가 이제 국립공원 트리치맨, 돌로미티 트리치맨인데요. 여기 이제 아까 그 멋있는 세계의 보물이 트리치맨을 중심으로 저희가 어디서 왔냐면은 이 호수에서 왔어요. 캠핑장.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쭉 와서 이 뒤에 아우론조 산장에서 쭉 가서 라바레도 산장으로 쭉 가서 지금 로카텔리까지 와서 거의 정면에 가까운 모습을 보고 있죠. 그런 다음에 저희는 보통 이곳에 많이 하산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여기서 더 올라가서 센지아까지 갔다가 다시 로카텔리로 내려와서 이번엔 다른 길로 102번, 105번 여기 산장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트레침의 순환로를 좀 벗어나서 센지아 산장까지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윈도우 바탕화면인가요? 순환로를 지나 로카텔리 산장 바로 뒤쪽에 펼쳐지는 피아니 호수의 아름다움. 오른편으로는 뾰족뾰족한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펼쳐지는데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내려다보는 것 같습니다. 또 내려다보시죠. 또 내려다보시네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앞선 풍경과 또 다른 모습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돌로미티는 온통 하얀 돌들로 가득한데요. 가는 길 내내 하얀색 돌밭입니다. 이 돌로미티라는 이름이 여기서 기인한 거예요. 돌로미티의 독특한 장관을 이루는 백운석회암. 그 지질학적 가치가 더해져 세계 자연유산이 되었습니다. 와, 온통 돌이야. 온통 돌 저 위에 아래 옆에. 단단한 퇴적암은 봉우리로 남고 겉을 감싸고 있던 백운암층이 떨어져 나가 바닥에 하얀 돌이 뒹구는 돌로미티만의 장관을 만들었습니다. 지리학 용어로는 차별 침식이라고 합니다. 또 무슨 장관이 펼쳐질까요? 여기 넘어가면 산 중턱의 가느다란 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갑니다. 또 이 센지아 쪽을 가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숨은 곳이 있습니다. 숨은 보석. 센지아 가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숨은 보석을 공개합니다. 짜잔. 이름도 없는 청록빛깔 작은 호수와 골짜기 넘어 보이는 풍경까지 숨은 보석 맞죠? 계속되는 오르막이 나옵니다.
오르자 오르자. 저기 끝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아무래도 고도가 2500m에 가깝다 보니 숨이 좀 찹니다. 와, 끝이 보인다. 물론 한참 더 가야 되지만. 돌바람은 더욱더 거세어지고요. 차오. 차오. 아이고, 너무 귀엽지? 차오. 아이고, 노란 꽃들이 계속 손을 흔들어줘요. 힘내라, 힘내라. 근데 너네들이 훨씬 대견해. 어쩜 이런 돌 속에서도 이쁘게 피었니? 진짜 예쁘지? 단일종이야. 근데 신기해. 다른 애들은 못 버틴 거야. 꽃이, 이 노란 꽃들. 안녕. 역시 2500 가까운 고도에서는 눈이 있어요. 7월인데 봤다. 고지가 보입니다. 고지가 보입니다. 아까 같이 등산을 시작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로타첼리에서 밥 먹고 내려가요. 이거 뷰가 약간 엄원길 같은 느낌. 이렇게 완전 케이트 올라가시고 있는. 엄한길로 들었어. 엄한길 가시는 것 같아. 엄한길 가는 우리 안수지. 하지만 이 길은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입니까? 네. 마지막 열 걸음. 저기 보인다 대충. 와, 저 뒤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 절대 너희들은 올라오지 말거라 이런 표정이야. 위험하다. 드디어 이 코너를 돌면 오늘의 목적지 센지아 산장이 나타날 겁니다. 풍경을 보면서 자. 고개를 하나하나 넣으면 또 다른 느낌들이 계속 펼쳐지니까 아, 진짜 버라이어티 합니다. 산행이 그런 것 같아요. 드디어 센지아에 저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아우. 몇 년 전 하루 묵었던 센지아 산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센지아 오늘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오랜만에 만난 센지아가 아싸에서 인싸가 돼 있네요. 완전 인싸가 됐네 진짜. 와, 사람
사람 없어서 안녕 줄 알고 막 그랬는데. 진짜 아무도 없었는데. 대박. 저희가 지난번에 저기서 하룻밤을 묵었던 고마운 숙소입니다. 야외에 사람 한 명도 없던 그 당시 사진입니다. 아, 우리의 목적지 센지아 도착. 도착. 진짜 오랜만이다. 그때는 날이 흐리고 어두워갖고 아, 칙칙했는데 진짜 엄청 상쾌한 색깔이네. 아, 오늘의 엔딩도 여기 산장의 맥주로 하겠습니다.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좋습니다. 돌로미티 트리치멜 강추. Deve essere abbastanza dritto. Ah, 뭔가 여행의 끝을 온 것 같아. 왜? 왜 그래? 왜 그래? 이제 하산합시다. 안녕. 제가 잠을 잤던 침대가 보이네요. 다락방은 저거든요. 경주야, 저기 침대 보여. 2층에. 앞에 재워달라 그럴까? 됐을까? 안녕. 돌로미티. 언제 또 오게 될까? 안녕, 센지야. 언제 또 오게 될까? 이제 하산을 시작합니다. 일단 로카텔리 산장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세게 세다. 하산길은 또 다른 루트로 가는데요. 최신의 조금 다른 모습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왔던 길과 반대편인 보물이를 마주하고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아까는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다른 쪽으로 내려갑니다. 좀 다른 모습으로 보이라고요. 완전 정면이다. 와, 여기 시내가 졸졸 흐르는데 그냥 투명 그 자체입니다. 와, 그래서 저기로 흘러가는구나. 자, 우리나라처럼 여기도 당연히 약수물을 떠가야죠. 물맛이 궁금합니다. 생수 간 것처럼. 동네 물이 대체로 깨끗합니다. 아니, 찍어달라지. 왜 그걸 그렇게 어렵게 드세요? 수질 검사 통과. 엄청난 또 협곡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엄청난 풍경이 이어집니다. 어, 맞아, 저 호수야. 여기는 빼기르르르르 불러가네. 도착입니다. 저 멀리 저희 캠핑장이 있네. 호수가 보입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캠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탈리아 알프스 자락 돌로미티. 외계 행성 같지만 아름다운
세월이 만들어낸 경관 속을 걸어갑니다. 돌로미티의 심장, 트레치메 디 라바레도. 주변을 가득 채운 신의 조각들. 그 속에 상처로 남은 전쟁의 흔적까지. 특별했던 이탈리아 돌로미티 여행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돌로미티 캠핑장의 추위에 밤새도록 떨다가 따뜻한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캠핑의 마지막 날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